아유, 너무 몰랐다. 어, 근데 진짜 엄청 몰랐다. 가능? 일상생활이 가능해? 아니, 정말? 붐 젤리 이게 이렇게 파트. 원격으로 어떻게 보여지? 난 그게 제일 신기해.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똑똑하거든요. 아, 근데 좀 다른 방면으로 똑똑해. 난 이런 거 너무 신기해. 그러니까 거기에 몰빵을 했어. 과학기술? 이런 거 아주 어메이징합니다. 붐 기억 안 나지? 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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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붐 이거 했던 거 같은데? 끝. 아닌가 보다. 허리가 어떻게 저렇게 그러게? 됐죠? 오. 아 이런 아이고 아이고 트위티가 보인다고요? 이렇게 얼굴이 있던데? 오 이야 안 잠겨 있는 거구나. 아니, 나는 이렇게 목티가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안 잠근 아, 거구나. 평소에 이런 거 잘 안 보시나 봐요? 저 잘 보진 않죠 근데. 아니 아니 약간 어. 그런 핫한 언니들 잘 안 보세요? 내가 볼 데가 없죠. 어디서 봐요 이런 걸. 대답 잘했어. 아 이게 화장까지 다 바꾸는 그런 거 같아. 그런 거 같아. 아니 다들 이렇게 단추를 이렇게 좀 조금만 잡았으면 좋았는데. 아 좋겠다. 나도 그냥 좀 자신감 있게 이런 챌린지 이렇게 하고 싶어. 아니 아니 자신감 넣어놔도 돼. 아직까지 괜찮을 것 같아. 아니야 자신감 넣어놔. 아까 이미 이렇게 다 아 오히려 입는 누가 입는 거지? 또 접어놓는다고 이제 아우 아 진짜 조금 기대해. 기대하셨던 거 아 너무 놀랐어 방금. 이미 내 기준에서는 너무 안 입고 계시는데 갑자기 다리를 벌리는 거에서 헐. 아 좋다 말았네. 아니야 너무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몸에 이게 아, 저번에 스타일 멋있다 이분은. 네. 아 그래. 뭐. 저번 파트 1을 할 때 저희는 이걸 축복이라 부르기로 했어요. 왜죠? 축복이니까요. 어떤 게요? 신의 축복을 받았다. 아. 어떤 그런 움직임? 흔들림? 이런 게 이제 저희 가슴을 울립니다. 아. 아! 우린 이런 걸 축복이라 부르기로 했어요. 아, 근데 네. 뭐요? 애기 같아 보이지 않아? 어딘가요? 얼굴 너는 이 정도가 애기. 아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옷 입고 있을 때 얘기하라고 이제 벗은 다음에 애기 같지 않냐니까 이제 혹시 황세희 씨 눈에 아 이 정도면 좀 애기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하나 싶어가지고 얘기한 건데. 어. 와 너 이분은 진짜 너무 말랐는데. 있겠지 이분은. 아 근데 이분이 제일 잘 많이 가렸어요. 그래서 그분 닮았다. 바네사 허진스. 아 아니야? 하이스쿨 뮤지컬인가 그분이? 나 고등학교 때 좀 닮았다는 소리 들렸었는데. 안 나와 안 나와. 잘려 잘려. 편집돼 편집돼. 한 번 봐. 어, 근데 진짜 엄청 몰랐다. 와 눈알 돌아가는 거 봤니? 우와 약간 댄스 댄서 분 같아요. 약간 느낌이 분장도 눈이 그리고 분장에다가 뭔가 초커? 표정이나 초커 같은데? 느낌이? 초록색 머리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염상이야. 뭔가 수줍음이 있어. 어? 아닌데? 아니었던 걸로. 이야. 아 이분이 제일 많이 가리지 않았니? 아 맞네 맞네. 어. 내가 이제 전에 가슴에 타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걸 보니까. 그랬더니 경준이 뭐라 했더라? 너 좀 별로인 대답이 돌아와서 기억에서 지웠네요. 너무 해도 섹시하지 않다고.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. 공감하셨나 봐요. 오 아이 아! 근데 스타일이 확실히 언니 되게 스타일 멋있어. 나는 지금 이걸 잡고 뻑 이렇게 열까봐 아 설마 긴장했어. 모델 같으시다. 그러게 우린 이런 걸 축복이라 부르기로 했어요.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. 와 현빠는 못 봤지 너. 어. 다행이다. 아 왜? 그래서 못 일어날 뻔했어. 와! 왜? 얘 반응 개웃겨. 왜 왜? 뭐가 이렇게 났어 이번에는? 변하기 전에 놀랐잖아 내가. 어 그러니까 왜? 파스트 포인트. 그러니까 보였어? 포인트. 변하기 yeah. 전에? 어떻게 yeah. 보여 보여? 변하기 전에 한 번 다시 봅시다. 오 남자다. 이놈의 꿀벌 옷 파는 데서
개귀여워. 진짜. 아, 나 진짜 바로 사랑해요 접근하고 있었는데. 너무 귀엽다. 아, 저랑 결혼해 주세요.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. 나도 갖고 싶다 꿀벌. 꿀벌? 귀엽잖아. 있으면 이런 거 해줄 거야? 내가 할 수 있을까? 오. 건강해 보인다. 엄청 탄탄할 것 같아 몸이. 난 쓰레기야. 왜? 난 왜 벗을 거라고 생각했지? 아니야, 그건 여태껏 의도하신 거야, 그거요. 아, 의도한 거야. 아,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거 보면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거든요. 제가 지금까지 어떤 영상을 봐왔는지 여러분 아시겠죠? 건강한 거야, 건강. 아, 좋습니다. 뭐가 내 정신 상태가? 너의 정서가 건강한 거지. 걸. 안 벗으실 건가 봐. 어, 가능? 일상생활이 가능해? 아니, 네, 와, 진짜? 진짜 무거워. 정말? 아니, 너무 그러니까. 무거우면 저한테 좀 나눠주세요. 좋아, 기분이. 오. 이야. 야, 약간 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. 아, 왜요? 그 모양이 그런 거야? 네네. 모양이? 근데 진짜 가슴밖에 안 보였어. 나는 근데 방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. 자꾸 내가 쓸데없는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, 방금 든 생각은 저렇게 입으면 청자켓이 따갑지 않을까? 오, 완전다. 모자 뭐. 아, 탐험. 오! 오, 진짜 멋있었다. 오, 그냥 멋있었다. 진짜 멋있었다. 오히려 다 안 벗으니까 더 멋있네. 남자분들은. 아닙니다. 뭐요? 뭔 컨셉이죠, 이거? 생략. 아니, 왜 남자분들이 꿀벌 입고 이렇게 멋있는 거 하고. 아니, 뭐 또 나오겠죠. 오. 근데 언니도. 와, 근데 진짜 몸이 되게,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데도 되게 몸 탄탄하게 느껴져. 어, 여기 블라인도 그렇고. 탄탄해 보인다. 가죽 자켓은 좀 덜 따가워서 괜찮은가요? 가죽은 부드럽잖아요. 아, 보통 좀 부드럽지 않을까요? 아니, 손. 죄송해요. 와, 몸 너무 멋있다. 바랬는데 막상 나오니까 약간 당황스럽죠. 그러니까 그래. 이게 오. 그렇죠, 그렇죠. 사랑해요. 미리 결혼해요, 우리. 첫 찐다. 오, 장갑도 꼈어. 오. 섹시. 약간 어른 섹시 느낌. 어른 맞아. 섹시요? 어른 섹시요. 네. 아, 남자분들 많이 나오네. 소년처럼 생겼어, 느낌. 근데 또 확 바뀌겠지. 그렇지. 이거 그거잖아요. 윌리 원카. 나나나나나. 아, 저기요! 네, 못하겠네. 오, 약간 아이킨 줄 순간. 약간, 우와. 우와. 되게 고급스럽다. 자스민 공주 같아. 공주님. 아니, 이게 진짜 뿜이 아니라.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네. 대부분이 그건데. 만약에 나라면 뭐가 좋을 것 같아? 너가 생각해봐. 예기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잖아. 그치? 확 바뀌는 거잖아. 뭐 삭발할까? 절 삭발시키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하네요. 어떠셨나요?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좀 진지 좀 빨아보자. 되게 자기애가 넘치는 거잖아요, 어쨌든 간에. 자기애가 없는 사람이 이런 걸 찍진 않겠지. 그렇지 않아. 저기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 봐주나요, 누가? 내가 누누이 말해,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. 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? 오늘부터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. 아시는 분은 그냥 혼자 생각해주세요. 굳이 말해서 또 들으면서 아주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. 상처받으니까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그렇게.